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19 채널 김기자입니다. 일부 언론들과 안태 등 중국 앞잡이들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서 가짜룸을 퍼뜨리며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불우이웃과 아동들을 위해서 300억 원을 기부하고 미국에서 글로벌 리더로 선정되어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공격하는 중국 앞잡이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10여 년 동안 불우이웃과 아동들을 위해서 무려 300억 원 이상을 기부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어서 미국 현지 언론들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2024 아시아 게임 체인저 어워즈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세계 혁신을 주도한 글로벌 리더로 선정이 되어서 수상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일부 언론들과 안티 등 중국 앞잡이들은 가짜룸을 퍼뜨리며 방시혁 의장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불법으로 입수한 하이브 내부 보고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짜깁기 해서 언론에 공개하며 방시혁 의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웃을 위해 수백억 원을 기부하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끌어내리려는 중국 앞잡이들에 대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구한말 친일파 같은 매국노라는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 채널 김기자였습니다.